섬마을 할매들의 삶이 녹아있는 바다. 오늘 그녀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섬마을 할매 만나러 가는 길인데 우리 만기 아우님이 빠질 수는 없겠지요. 그나저나 오늘이 섬마을 할매 시즌 2 첫 편인데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건가요? 아, 여기는 눈에 익은 곳인데요. 통영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섬 사량도 아닙니까? 아이고, 냄새 좋다. 역시 바다 냄새 향기롭네. 사량도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제가 이 사량도에 1년 만에 딱 왔는데 왜 왔냐면요. 아, 그동안 우리 섬마을 할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시즌2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축하 한번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섬마을 할매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오셨지만 그래도 가장 생각 많이 났던 게 우리 사량도의 우리 삼총사 어머님들. 사람 알아요. 사랑한다. 아이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럼 나는 뒤에서 알아줄게. 뒤에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점아 씨, 윤자 씨, 수연 씨. 자매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똘똘 뭉쳤던 사량도의 스타들이었죠. 삼총사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건강하신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량도의 우리 삼총사 어머님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풍요로운 바다를 품고 있는 사량도 삼총사와의 만남, 저도 기대가 됩니다. 두 센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우님, 멀미약은 왜 드시나요? 아, 지금 수혜녀만 만나면은 100% 일하러 갑니다. 100% 일하러. 그나저나 저도 수연 씨가 보고 싶은데 어디 있을까요? 어머, 수연 어머니. 아이고, 예, 교수님. 아이고, 오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벽에 저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좋아 보이시네. 에? 잘 계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여전하시네. 무슨 뜻대로 우리가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냈습니까? 예, 사람도가 예. 좋기는 좋네. 하나도 안 되는데. 더 젊어지시네. 사랑도에 있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사랑도에 있으면 한 1년만 있으면 인물을. 그러게, 아버지도 더 건강해지셨고. 예? 어머니도 더 좋고. 또 돌아간다고 벌써 나와 일하러 가서 보셨습니다. 낙지 통발 네. 이 바다다 이어 놓은 거 지금 그 이제, 아, 이제 치료 받기입니다. 이제 낙지입니까? 예예 예, 이제 낙지 잡습니다. 요요요 요, 요, 요즘 요. 철이 낙지철입니까? 예예 예, 낙지철입니다. 낙지. 아, 예, 지금 예. 낙지가 많이 올라와요. 예예. 와, 낙지가 좋은데. 섬마을 할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아무도 좀 묵고 해야지 바로 또 배를 타러 가 무자비가. 이른 아침 사량도 앞바다를 시원하게 가르고 달립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멈추는데요. 아, 작업 장소입니다.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멀미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아니, 멀미약을 그러면 잡수고 오시는가 봐요. 아니, 나를 어머니 또 나가면 1년 만에 오니까 배를 타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교수님 오신다고 그러는가. 날씨가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파도도 많이 예, 파도도 많이 안 치고. 여기서? 예, 예, 여기서. 오늘은 그 멀리 안 나갑니다. 가지근 데서 고마 조업을 할랍니다. 가지근 데서요? 예예. 낙지는 개펄에서 살기 때문에 연근해서 잡습니다. 이제 곧 금어기에 들어가니 마지막 조업입니다. 이게 왜 살아있는데? 살아있습니다. 살아야 낙지가 배를 먹이라고 보고 찾아오지. 아, 이게 죽어있으면 낙지가 안 됩니다. 열에 딱 채워보면 개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거든. 지금 그든. 아, 예. 그러면 이거 이거로 한 대마리서. 예? 대마리서 이어야 돼, 이어. 어, 안으로? 예, 예, 안으로. 저래, 개는? 앞선 개는 이제 낙지가 다 먹고 뭐 또 낙지가 나갔거든, 예. 늦게 빼면 있다가 아, 자기가. 아, 그, 오래 방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예. 그죠? 예. 아, 그래서 3살 만에 되는 겁니까? 예, 예. 올리 보시겠어. 올리 보이소. 그것도
빈통발. 예, 예. 예. 그 손대지 마고 손대. 난 잘 올라옴. 이도 빈통발인가 봐. 빈통인데 올라와 이렇지. 뭘 많지 뭐 올라오면 된다. 뭘 많지 뭐 되겠다. 오늘 돈이자 들어와야지. 그, 어, 딱딱 치는다 오늘. 올라와야 재미가 있고. 뭔데? 또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개 띠끼만 싹 먹고만 도망을 다 가버린대. 이제 낙지가. 어머니 삶이 여기 다 있는데. 내나 얘. 아이고 오늘 좀 낙지가 올라와야 되겠는데. 아, 야, 야, 야. 알 씻는다고. 얘, 얘, 얘는. 이제, 이제, 뭐, 이제, 아이고 쪼개는 문어가 문어 새끼가 한 마리 들었나. 뭐 이때 이때. 어 이거 이거. 쳤어 쳤어 쳤어. 쳤어. 와 와 와 와. 저 그거는 작은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 뭔데? 어머 여러 개 마신다는 게 아니야. 아, 맛은 있는데 예. 그 지금 작은 거 이어 먹고 불법에 걸립니다. 진짜 조그만하네요. 만기 아우님 그놈 그냥 놔줘요. 오늘의 첫 수확물이라 방생하려니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살리줄 거야? 예, 살리줄 있어. 살리주면 이제 저 커면은 어, 이제 사다 주노. 커면은 이제 우리가 또 잡아먹고 그럴 것 때문에. 살리는데 먹물 왜 살리? 그게 자기 무기라 무기. 어깨는 문어 새끼가 이런 건 다. 아, 문어하고 낙지하고 모양새가 다르다 그지? 예, 예. 어? 모양새가 다르지. 야, 이거 폭파됐다. 물에다 던집혀 있어. 어, 살아가서 좀 커져 이라이. 그러면 우리가 자, 잡아 묶으러. 아, 아니야. 오, 건물이다. 또 건물이 올라왔는가 돼. 자망이 막혀. 자망이 있는 거 자망이 걸린대. 가봐봐, 땡기지 마고, 땡기지 마. 땡기지 마고. 우리 줄로 잘라펴 있어. 누구나 이그저뭐한 마리 떼 먹는 데는 말 안 하고만 어장만 제자리 잘 해주면 어장만 안 쳐고 제자리 해주면은 그래 섬 사람들도 인식인가 봐요. 예예. 걸리라는 낙지는 걸려들지 않고 반갑자는 수초만 통발줄을 타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또다시 기대를 안고 통발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좀 잡아먹을 만큼 잡아먹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들 때가 아니라서 괜찮네. 어? 안 들어도 뭐. 그러면 시작 안 했다. 이게 낙지. 낙지입니까? 아이고, 세발 낙지가 낙지가 한 마리 올랐네. 이게 진짜 낙지가 맛있는 낙지다. 칼. 낙지다. 30분 허탕을 치고서야 낙지가 얼굴을 보여주네요. 이제 그건 좀 크네. 큰 게 아마 그런데. 우와 크다.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큰 거 한 마리 올랐습니다. 우와 오 크다. 어? 한 마리 또. 아유 크네. 오 크다. 그런 게 맛있다. 그런 게 맛이 있어 걔가. 이게야. 낙지가 그런 게 맛이 있어. 그 중간치 거기 낙지가 제일 맛이 있습니다. 우리 여왕실께서는 이만기를 버리지 않네. 들어놔. 낙지 보입니까? 당당히 해놓은 맛이 있거든. 당당이야. 예. 아이고. 이게 보통 몇 개는 붙어있는 거지? 밑에 예. 어. 한 70개. 70개? 예. 잘 늘어갔네. 예. 한 줄에 한 70개씩, 65개씩. 한 줄에 70개의 통발을 단 줄이 65줄이라니 어림잡아도 4,500개가 넘는 통발을 관리하는 수연씨입니다. 이러니 허리 펼 틈이 없지요. 이때 낙지 한 마리가 새끼 참개를 먹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낙지와 귀한 얼굴을 아우님에게 보이려나 봅니다. 오 크다! 오 크다! 아버지 잠깐 어휴. 기다려봐 아버지! 어어! 어, 크네! 오 크다! 야 이거 최고로 큰 것 같은데 이게? 예! 이거 봐줘! 손 흔들어 들이소! 사람은 들어오는데 손 흔들어 들이라고! 아, 이제 날아가자! 손은 저 막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거 봐줘! 아이고 아이고 와이라 이 사랑호가 이 아이고, 아이고. 배가 지나가고 난게 이러네! 어쨌든 계속 계속 이제 또 있대 미쳤다 이거 오늘 아유 그렇다 이 무신놈은 낙지가 오늘 와이를 한다꾸노 와이를 아버지 어, 어제는 무슨... 어제는 점덕 대리도 낙지 세 마리로 못 잡았는데 낙지도 오늘 와이를 한다 아유 오늘 와이를 한다꾸노 우리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드릴게요 꼭 잡수니까 아이고 파이팅 파이팅 오늘 마 내가 좀 나도 일도 좀 많이 늘었지 이제 어 잘하시네 얘 훨씬 수월다 얘 천천히 들고 왔다고도 말하나 자 이거 또 있다 자 아이고 또 있다 아 또 있다 또 있다 한 마리 또 올랐다 와 이거 크네 아이고 그것도 크네 아이고야 오 또 또 있다 너무 낙지가 또 있다 와 이러노 아이고 참 무슨 일이고 참말로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오늘 같은 날 낙지가 많이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낙지 농사를 접어야 할 철에 또다시 낙지 풍년을 만났습니다. 이만하면 오늘 밥값은 한 거 맞지요? 아이고, 자, 어이 뭐 해주실랍니까? 아이 오늘 우리 예. 교수님 또 동발 데려간다고 고생하셨는데 라면 삶아 드릴게요. 라면은요? 예. 아버지를 안 드시. 아이고. 오늘 잡은 낙지 엮고. 왜? 낙지 내준다고요? 예 예. 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마 오늘. 상당히 그 많이 잡은 겁니다. 요즘 치고는. 아 요즘 치고는 예. 예 예. 혹시 내 뭐 온다고 잡아 넣어놓은 건 아니지? 아이고 아닙니다. 잡아 넣어놓으면 그 뭐 낙지가 그냥 그 통발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요. 대반은 나가비는데. 나간다고요? 예. 그럼 그것이 딱 고이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낙지 근데 어디 꼬랑대 이로 먹는 고기들이 많아. 아.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은 예, 예. 꼬랑대가 그 그물에 그 할랑할랑 하면 그 고기들이 여심마마 합쳐내서 그 뜯어 먹이는기라 그럼 그것도 희한하다 그지? 흑빵. 아. 흑빵이지. 뜯어 먹이면 상품도 안 되고. 예. 교수님. 와. 낙지 이거 이제. 아이고 매. 이거 낙지. 아이 큰 걸 준다고 얘. 예. 예. 아이고. 근데 이름 지가 뜨면 뜨거 먹긴데. 뜨거 봐도 말이. 내줄 것도 없어. 아 낙지가. 예. 아니, 낙지는 이제 누웠던 소가 먹으면 벌떡 일 난다 그러는데. 죽어가는 소도. 진짜 이. 저는 이런 거 진짜 안 먹어봤어요. 이 개한 걸 이렇게 먹어볼 수가 있습니까? 매년 여기에는 이 낙지 이상 없습니다. 그런 게 여기는 코로나가. 예, 코로나가 오도 못 하고 다른 데 다 비키가고. 코로나가 안 왔지 이게. 이제 조금 이끌어 놔. 보양식 중 최고라는 낙지 넣은 라면이라니 벌써부터 침 넘어갑니다. 우와. 맛이 끝다. 어? 야, 이거 벌써 기름이 두둑 돕니다. 이야, 이 오. 빨가이 좋네. 예. 맛이 끝. 아이고 좋다. 이 세사 좋다. 세사 좋아. 잘 썰이시네. 힘을 팍팍 올리세요. 코로나도 저 멀리 비키고 하고 가지. 아, 군침 돌았습니다. 야,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와, 이거 진짜. 맛이 어떻습니까? 낙지 맛이. 낙지 맛은 이제 뭐 갈채로 먹어야지. 드디어 이 머리. 예, 머리 진짜 맛이 있습니다. 요게 요즘 작아도 적어도 알이 차가지고. 근데 이게 알갱이는 진짜 맛이 있습니다. 알갱이네요. 예, 예. 알이 있는 이야, 저거 먹으면 낙지 한 마리 다 먹은 거잖아요. 알 있다. 알이 있습니까? 그 낙지 그 벌레입니다. 아, 진짜. 어머야. 진짜 니네들이 어? 낙나를 알아? 이거네. 어? 낙나를 알아? 어? 지금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 갖고 바다 예. 이어서 그냥 내 뱃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내 일만 하고. 예. 좋지? 예. 그 어머니도 들어가면 또 아버지가 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해 가지고 막 밖에 나올 때도 일하고. 예. 아니면 안에 들어가고 일하고. 그리 해야 살지. 요새는 그리 안 하면 못 삽니다. 여자들은 이거 보고만. 여자들은. 배 오면 뱃일 하려고 하자. 해가면 뱃일 하려고. 뱃일 하려고 하자. 보통 섬에도 어머니들이 없으면은 섬에서 나머지 하려고 힘들 것입니다. 살아가시기 힘들지. 그래도 우리 참 엄마들이 바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함께 또 조업도 하고. 여자들이 배에 따라다니죠. 뭐 그리 오래 안 돼서 한 10년 뭐 그때는 내로 해야도 여자는 배에 발로 붙이도 못 하고 그랬는데. 부정 탄다고. 부정 탄다고. 그래 아버지 보면 아니 어머 예쁘지? 예쁘기보다. 어? 예쁘기보다 그만 같이 생기도 안 하고 그만 듬듬하고 뭐 좋으나 구제나 그만 뭐 아드마 두는 뭐 그런 삶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뭐 예쁘다 하고 할 때는 너무 자. 아 그래도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어머니도 아무래도 남편이 좀 든든해 보일 거고. 예. 아버지는 또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이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응? 그런가? 난 잘 모르겠네. 사실 아버지는 소문난 애처가랍니다. 아이고 이제 이게 또 낙지 탕탕이. 탕탕이? 예, 탕탕이 이거 해놓으면 진짜 맛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요? 예예. 예. 여기 바다에서 위에서 탕탕이 해가지고 예. 오늘 한번 먹어보이지. 아, 아깝다니까 뭐요. 아이고 이. 아까워도 뭐 그래, 우리가 이상... 먹어야 되니까. 예. 저번에 그 이만기 왔다고 세상에 아이고 이 이런 귀한 것들을 안 아깝습니까 내준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뭐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자꾸 인상이 돌아가시네. 우리 교수님 오늘 엿보시고 고생하셨는데 당당히 한 마디 해드려야 되지. 아버지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네? 집에. 아 이런 거는 뭐 무슨 안 좋은 못 먹고 뭐. 예. 많이 부르면 짜증나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량도 낙지 탕탕입니다. 갓 잡은 낙지를 탕탕 썰어 소금, 깨소금, 참기름 솔솔 뿌려서 먹으면 한여름 더위도 싹 물러간다고 하지요. 낙지가 배합아입니까? 배합이 잘 맞습니까? 어, 이 고함이 잘 맞아가지고. 낙지는 뭐이 뭐 있어도 참기름에 먹어야 맛이 있지. 제맛이 나고. 예. 초장은 아닙니다. 참기름이 제일 맛있고 좋지. 한번 잡사 보세요. 아, 나 맛을 안 보지. 당당히 맛이 없는 거 살. 한번 잡으면 좋을 거예요. 예, 멋진 잡사 보세요. 와. 맛이 어떻습니까? 낙지 맛이. 사랑동 낙지 맛이. 저 담당 PD인데요. 저 침 흘리고 싶어. 오, 네? 이게 와. 통째로 열어야 되는데. 찍어가 봐요. 아니, 어머, 아버지. 통째가 무서워서 찍었더만. 찍은 기더만 얘가. 아, 통째. 예, 예. 진짜 무서워. 아버지 잡사 보이죠? 낙지 탕탕이를 보니 절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네. 어머니도. 앉아보면 술 생각난다. 이제 섬마을 할매가 다 된 수연 씨. 사량도로 시집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답니다. 제가 육지에서 그 우리 이웃에 시집 오신 할머님이 계신다고. 네. 그래 아이고 사랑도 저 먹고 야야 네가 동생아 사랑도 그 야문 종각이 있는데 네가 사랑도로 시집을 한 가볼 마음이 없나? 아이고 섬에는 안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다 그래. 예, 그때는 섬에 막 부모들도 섬에는 아예고 막 말도 못 거 집안에 보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 이상하게 몇 분 그래 샀건데 아니 그럼 막 설마 뭐 섬에 뭐 가면 사람 못해 뭐 짜묵게 하겠나 막 죽지 하겠나 굶어 죽지 굶어 죽지 않으면 됐기다 싶어서 종각만 야물면은 그러면 종각을 한번 섬을 보자고 있어. 어머나. 예, 그래 제가 이제 그래 한 며칠 있으니까 이제 요 중신하신 할머님이 연락을 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삼천포로 섬을 보고 내려오라 해서 그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섬 보러 간다 삼천포로 내려갔더만 참 첫눈에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인물도 괜찮더라고. 예. 저는 못생기도 인물도 괜찮고 사람 참 인상도 좋아 보이고 아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고마워 마 제가 종각도 또 절로 보고 해볼까 말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더라고. 그래 아유 뭐 설마 막 육지 전이가 또 뭐 막 섬에 오면 뭐 안 살겠나 싶어서. 아버지 그럼 어머니 딱 모시고 올 때. 아니 이 섬이 비밀가 좋나. 또 뭐 육지에는 돈 한 푼 보려고 뭐 쌀 아이 뭐 곡식 아이 먹는데 뭐 받아 나갔다 오면 돈 생기게. 뭐 딴 거 뭐 필요 있나 뭐 그게 제일 행복이지. 그래 이제 엄마 아가지고 뭐 부자는 아이라도 그만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게 행복하다. 예. 아 그래요. 예. 행복해요. 예. 그러나 저나 두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거석이 하고 있어.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예 예. 잘 계시는가? 예, 잘 계시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마 어머니. 네. 냅니다. 뭡니까? 네? 뭡니까? 목소리 몰라겠어요? 네. 목소리 모른다고요? 아, 알았어, 이제. 어허, 참 큰일 났네. 잘 계셨습니까? 예, 예. 네. 그 서방의 이만기입니다.
예, 저는 어머니 보고 싶어 또 왔는데, 사랑도에. 사랑도에? 네. 아이고, 멋있는데 할망구 보고 싶은 일은 있었어. 아이고, 선택장은 나오죠, 어머니. 사량도 터줏대감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서둘러 항구로 돌아오는데요. 저미 언니랑 남자형님하고 나오는데 왔네. 어머, 살았습니까? 아, 또 왔다. 또 오시서. 잘 있었어요, 그래. 아이고,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다. 반갑다. 우리 생각 좀 해야겠다. 생각나기로. 저녁마다 꿈에 나타나 죽은 줄 알았어. 멋있게 나와서 입고 왔어. 보고 싶어서 왔지. 보고 싶어서 왔다. 보고 싶어서. 잘 괜찮지, 그래. 건강하고. 아이고, 얼굴도 똑같네. 변행기라 하면 좀 젊어진 게 변행기네. 고맙다. 아이고, 인상. 아, 진짜? 사람 생일 이제 한번 보고 나와야 돼. 그래. 참, 그 얼마나 큰 인연이었는데, 그지? 예, 진짜. 아이고, 너무 반갑다. 다들 건강해 있으니까.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한 번도 안 아팠지? 안기다만 했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갔고. 아이고야, 참 대단해. 사량도에 오자마자 수연 씨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낙지 풍년을 만난 덕분에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 잠깐 쉬어볼까요? 아이고 좋아요. 그다 이거 화장을 하고 해놓은 게 더 예뻐지고 막 그러네. 더 멋있네. 윤자만 어디 갔어요? 아이고 윤자 엄마는 오늘 저 식당에 알바하러 간다고. 알바하러 갑니까? 예, 알바하러 간다고. 예. 알아, 우리는 싼 거 얇은 거 주고. 봐라, 이제 교수님은 비싸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있지. 아유, 그래도 언니야. 메로나가 맛있다. 메로나 맛있다. 얘는 이게 맛있다. 아유, 그래도. 이 비싸고 이제 이거는 비싸고 이거는 싸다 말다. 여기는 지는 비싼 거 먹고 우리는 갔다가 할매라고 또 요런 거만 주고. 언니야, 그래도 몰라서 그렇지. 메로나 이게 맛있다. 메로나 이게 맛있는 기라. 이게 맛있는 기다. 비싸고 이게 비싸고. 막아먹어요. 나는 메로나가 맛있더라. 아이고. 어, 그래도 비싼 거 잡수려고. 어머, 교수님 안 드리고. 이게 메로나가 맛있지. 이게 비싸고 맛있는 기도 코니. 메로나가 맛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섬 할매라고 10분 보지 마라. 우리도 그걸 보는 눈이 있고, 보는 입은 있다. 그 말은 맞다. 언니 입은 맞긴 맞아. 뭐. 아, 이게 더 맛있는 게네. 아, 뭐. 그래도 우리는 콘보다 메로나 이게 맛있지. 맛있지, 메로니. 아, 입이 다 안 가지, 아니다. 안 가지, 아이나 넘게. 잘 들려. 잘 넘게 고맙다. 아이고, 시원하니 맛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아, 근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1년 동안. 그만 못 죽어서 지금 산다고 삽니다. 못 죽어서 산, 그. 어머니도 하는 말, 네, 그런 말, 뭐, 못 죽어서 산다, 빨리 죽어야 됐긴데. 그냥, 아픈 데는 없었지. 아픈 데는 없고, 엄마 밥 먹고, 엄마 똥 잘 싸고, 일 잘하고. 그래서 살았다. 아직도 일합니까? 일하지. 일, 아니, 뭐, 죽을 줄 생각하는데. 언니는 진짜, 정말로, 하루도 지지도 않고, 그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문어 잡지, 낙지 잡지, 개 잡지, 막 안 잡는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잡지. 그래가지고 막 이틀마다, 3일마다 삼치포 판장에 경매하러 고기 팔러 가고 돈 잘 버십니다. 오늘 이 하드값도 이 언니 보고 사주러 가야 돼. 아, 내가 사줄게. 아, 괜찮아. 아무. 언니가 사내야 돼. 잘못 되는 게 좋은데. 전에.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 언니. 돈을 못 벌었다 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겠는데. 이번에 어머니 저 지난번 땅 준다 캔 거 그거 내 저 등기소 직원 오락했어요. 잘했다. 어머니가 내 앞으로 해준다 캔. 우리도 들었는데 뭐 언니가 분명히 교수님을 땅을 좀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려야 되지. 진짜? 한 입에 두 마리하기는 넘기고. 이게 시즌2가 더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일 재밌는 게 사랑도 어머니들이 삼총사가 제일 재밌더라. 그런데 제일 먼저 왔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더라고. 고맙습니다. 어머니들 혹시 아빠가 하나 빠질까 싶어서 하나 빠질까 싶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들어누고 갖고 또 아야 그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또 어떤 집에 안 계시고 또 어디 뭐 요양원에 또 병원에 계시는 것이 뭐 걱정도 되고 오늘 다 세 분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잖아, 하나 물어보시죠. 그리 사이좋게 지냈는데 1년 동안 내가 안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있어. 우리 땅은 아까 주머니 싸면 할 일이 없잖아. 땅 내가 건네고 하면 뭐 갚은 것이 반갑을 하고 뭐 아이고 언니 건네 안나 하면 등등이 못 오고 안 가고 서로 삐질 적도 없어요 한 번. 뭐 아무도 없지. 그걸 사이좋게 지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서리 막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중국집에 가자 이라고. 언니가 한 그릇 안 사면 또 제가 한 그릇 사드리고 막 우리는 그 윤주 언니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활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싸우고 다니는데 절대 싸울 일이 없는데. 그 시각 윤자 씨는 학교 급식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일이 요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낸 윤자 씨가 오자마자 부랴부랴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윤자 씨는 사량도의 부지런한 농부이기도 한데요. 상추를 푸짐하게 뜯어서 담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마씨 집에 모여서 먹기로 했다는데요. 만기 아우님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잘 계시는가? 저마 어머니. 아, 변치는 그대로다. 돌담바. 경치 좋은 데는 계신다. 저 앞에 옥녀봉이 있고. 한번 보자. 이 집 맞지 싶은데 잘 계시는가? 정겨운 옥녀봉 풍경이 먼저 만기 아우님을 반기네요. 늦은 오후 아우님이 1년 만에 저마시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 그래, 집도 뭘 깨끗하고. 저는 훨씬 어머니 이거 본 게 양적이 돼 있네. 아니다 아니다. 왜? 손볼때가 만장했다. 너 뭐 손볼때이십니까? 아니 저 문도 저 헐렁하고 부사적 있지. 요 화장실 문도 안에 저 부사가 있지. 네. 또 저 담벼락도 저 어글 저 갖고 또 싸도 못 하고 있지. 그 피리 교수님 뭔지 피리야 돼요. 할 줄 알겠나? 예? 씨름이나 할 줄 알고 흰깨나 쓸 줄 알지 저런 건 하겄나? 나 저런 건 말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수들이 문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되긴데 내 생각 같으면 이제 담부랑에 돌드는 그런 게다 힘을 쓸까? 못할 생 아무도 못 하시겠구나. 내가 못할 생 기쁘다. 잘 하시겠다. 새끼 보이소. 새끼 보이소. 새끼 가서 하다가 안 되면 막상 여러분 할 줄 모른다며. 아니 하다가 안 되면 그래. 못 하다가 해도 일단 시도는 해보자. 잘 하시겠다. 막 가서 얼른 빨리 하시겠다. 해나라고 내가 볼 때 욕 아, 욕 안 할게. 욕 안 할게. 아, 욕 안 할게. 못 해도 욕 안 할게. 잘 하시겠다. 빨리 모시고 가세요. 내가 징그럽다. 예, 저기 이제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닦아. 아이고, 때 꽂은 거 많이 넣는데, 야. 네. 아이고, 뭐 깨봐라, 이게. 자, 가셔야 돼. 소들 작년에 아이고 진짜 가끔쓰는 진짜 깨끗하게 있네. 어떤 긴데 어떤 거? 가보자. 빨리 일러. 네? 가보자. 모시고 가시죠. 자, 너무 안다고. 자. 장갑까지 주는데요. 이거. 예. 네. 이게 무너져 빚잖아. 예? 이게 무너져. 이게 뭐 그물로 쌓아놨네요. 그래 이제 더 무너지지 말았고. 예. 그물로. 나 담날 줄 모른대 어머니. 아이고 참 몰라도 오고 막 착착 넣지만 놔봐라. 예? 몰라도 오고 막 착착 주우만 놔봐라. 주우만 놔놨고 그 하고 자꾸 무너진다 어머니. 넣어봐라 너. 오히려 그 하고 자꾸 무너지지. 이 그물부터 떨려야 돼 그만. 그 내가 그러면 그걸로 까올게. 예? 칼 낚아올게. 아. 이 낯이 문제가 이거. 아이가 이 뭐 오랫동안 쌓아놨네. 응. 자. 이번에 무너진 게 쌓아난 건가 봐요, 뭐. 저 이 무너진 게 오래돼서 한 3년 됐어. 예? 한 3년. 이 내가 걸로 또 무너져. 또 무너져 빌라. 예? 혹 떼다가 혹 붙일라. 혹 데려가고 또 더 붙일라. 아, 그렇게. 아, 이 건물이 크네. 크다고 막 저만큼 남겨놓고 막 중간에. 3년이나 묵은 숙제를 해결해 주려는 걸까요? 아우님, 오늘 진짜 힘 좀 써야겠어요. 아니, 힘 놔줬다 맡기고 팍팍 좀 해봐라. 그 힘 나. 이거 무너진다니까 뭐. 힘이 없어서 가이다. 그 아니 무너질 야. 거는 무너뜨릴 삐야 새로 쓰는 거 아이가. 무너진 거는 무너뜨릴 삐야 새로 주는 거. 큰일 난데 이거. 이 내가 괜히 건드린데. 아니다. 예? 아니다. 요걸로 이제 무너뜨릴 삐야 졌다가 착착 놓을 거 아이가.
이건 어머니는 개공사인데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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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 되는데 이래갖고 아니 어그러질 만큼 어그러지면 안 어그러질 것 아이가 이게 어머니 전부 다 어그러지는데 이리 봐라 그래 이제 건든 게는 무시 뭐 그거는 이제 책임져야 된다 그거 지대로 어린 거 아니다 건드려서 어린 게다 그거는 아 이게 어머니 미리 지금 이까지가 지금 이까지가 지금 다 무너질 뻔다니까 근데 아까 전에 갖다 웃었는데 금식이 오마고 무너졌잖아 인자는 뭐 내 비도 안 된다고 막 말이 그거 내가 그걸 안 하나 아 봐라 이제 더 지가 자기가 뭘 틀렸던 저 아까 전에 갖다 웃었잖아 너가 보듯이 갖다 웃었는데 아이고야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머요 어머요 자꾸 더 내려오는 좀 미친놈들 그렇게나 모르겠다 나 이게 안 된다 뭐 진짜 부르십시다 눌러 어? 눌러 기술자로 기술자 없다 이 동네나 다 죽어 죽어피가 하나도 없어 아무도 안 계신다고 이거 어쩌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요 밑을 밑에 거로 싹 요 나 이따 해놓고 예. 밑에 대해서 착착 큰 돌로 쭉 올려가야 되는 게라 잔잔한 걸 속에다 쭉 여면서 그래 그걸 알겠는데 뭐 이 지금 예사로 그냥 게 아닌데 예사로 요리는 아까 지금 갔다 웃었는데 더 뭘 틀렸단 말이야 지금 응? 저거로 또 천이네 쳤어 아 뭐 아까 쪼겜 그랬는데 천이야 어? 아니 아까 쪼겜 저 어글 틀는데 그 물 넣어놨는데 교수님이 이게 지금 처음부터 다 무너졌다니까 기술자라 해야 돼 기술자라 아이라 건드려 놓은 게는 어그러가 있어 어글 잡힌 기라 인자는 이제 애도 박도 못 하고 인자는 이거 맺잖아 나한테 건드는 게 이게 지금 다 무너졌던 게 이거 지금 그렇네 그거가 막 다 무너진 데는 아이라 누가 싸기를 잘 못 쌌다 하니까 처음 쌀 때 잘 못 삼기네 화살을 그리 그때 잔소리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삼총삼리라 그려 기초공골로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어, 그래 사살 쌓아 올리면 돼 아, 할 줄도 모르는 게 다 이제 입은 살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는 눈은 있다 이거 할 줄은 몰라 보는 그래, 눈이 해봐요. 있다 이거 아, 또 그 돌돌다가 발등 깨보자라고 아이고 그래야 병원에 묵고 살까 이거 아이 어, 내 시급에서 말 잘 못 해갖고. 맞다, 그래, 병원에. 병원에 먹고 살지. 살지. 그래서 뭐, 조금 기분 할 줄 아는 것 같다. 잘 하시고. 잘 하시고. 조례 사는데, 조례 논뚝밭도 과연 안 얼기나. 잘 하시네. 옛날에 고향이 그 뭐, 조이였는데, 논뚝밭도. 잘해, 잘해. 돌미 많이 죽어도 나눠서 마시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래 하면 안 되고, 저, 이제 싹 다 걸어 내피야 되지. 네? 저 밑에 저 뒤집어 놓고 싹 다 걸어 내피야 돼. 그럼 언니 네가 하지 말라 그러시기는 그래 내 못든 게는 내가 천하장사하고 돌리듯 못든 거라는 거야 싫으면 할 줄 아지 이 땀 쌓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가 아이라도 보면 안다 보지 아니, 그러면 배가 부르게 안 돼 좀 더 아닌데 많이 뜯어내었는데 언니 앞에 그 무너진 거 아이가 무너지고 안 뜯어냈나 그래서 딱딱 그러면 배가 좀 노다가 이렇게 그래 예 그리 싸면 되겠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모양도 없고 배가 불룩 해갖고 그러면 못 심었다 그럼 이게 어머니 지금 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다 무너지는데 그래 포크레이 돼야 돼 그만 안 되겠다 포크레이 돼야 돼 이 포크레이 돼야 돼 포크레이는 무신 너무 포크레이 이래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예 그리 해갖고 막 그만 그래 해갖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배가 몸 뒤로 맞아 아우님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요. 아, 이거는 밑에다가 야, 잘 먹는데 너무 다그리 찍었다. 난 뒤에서 허리 다치. 아이고, 허리는 무엇이 뭐 아유, 그래도 아니 허리는 빼지기로 많이 했었어. 허리는 안 다친다. 씨름 하다가 빼지기로 많이 했어. 허리는 안 다치는데 싸가 올라가면 되겠네. 그 뒤하고 그 피고 다 나거든. 돌미가 웃는다 웃어. 어? 돌미가 웃는. 그 어중간 손 해야지 오케이 여기 연계 쪼개 났다 두드려 연계 아이고 세상 아이고 세상에 평생에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인데 아 뭐 그래도 잘 하시구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 보는 눈이 하네 좀 하네 내가 얘 나뚝 싸고 눈뚝 싸고 전에는 막 그런 거 하였다 이거 옛날에 그래도 조금 한다 예? 좀 해 아이가 참 눈치가 18단인데 그러고
연소를 갖고 오면 되지. 내가 또 연소를 갖고. 뭐 연소는 재미로 부여 산다는. 어, 그렇게 부여 산다. 그래. 있고 그죠. 저 마신에 허물어진 담장 공사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삼총사. 여름 늦은 해가 기울도록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공사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어이씨. 맨체. 야, 우리 게 사이드지. 잘하다. 어, 잘한다. 아까 뭘 한다며. 아이고 이제 잘하시구만은. 이제 그것을 치소. 그래도 밥이랑 쌓는 사람 아시면 뭐 아무리 모자라게도 100만 원 주라고. 무슨 100만 원. 이거 해놓으면 난 저 땅 죽었지. 어, 맞아. 아무 한 게 죽었지. 천지다 땅 봐. 아주 우게만 논이고 가지고 있어는 죽지 못하지. 교수님하고 우리가 이리 담산다 이리 막 고생을 하는데 노래방 오늘 진짜 2시간 케어 좀 안 될까? 그거 해보자. 뭐 노래방비는 언니가 내야 된다. 안 될 게 뭐 뭐지. 저 마시가 한턱 단단히 내실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그럭저럭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아우님 정말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잘했다 잘했어요. 다음에 재임새가 있다 재임새가 있어. 그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진짜 잘했다 지금. 잘했다. 얼마 깨끗하노? 진짜 멋지다. 진짜 뭐, 잘했어. 뭐, 일하고 자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어. 잘했어요. 청소해야 돼. 진짜 멋지게 해놔. 어? 아이고 잘했어. 딱 그 저 문건 치는 거. 어? 저 문건 치는 거. 문건 치는 언니 사다 놨나 얘? 어, 사다 놨어. 아니야, 막 집을 갖다 올소를 해달라고 해서 모델링으로. 문건 치는 거. 남기 성인 선생님한테 이 집을 갖다 얼마에 냉가라. 냉가라 이거. 그래, 막 이것저것 막 손보고. 나 손볼 만 오시면 좀 안 되겠나? 경기를 뽑아보고 있어. 네? 손에 안 가고로. 경기를 뽑고 있어. 진짜 잘했다. 이것도 잘 쌓았다. 응, 잘했다. 아, 요것도. 진짜 잘한다. 요것도 뭐 걸쳐져 있다. 진짜 잘한다. 다 물고 있었어, 걔한테. 서로 물고 있었어. 서로 물고 있었어, 걔한테. 진짜 잘해. 여기서 본 게 나 참 멋지게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잘 쌓았지. 잘 쌓았지. 비스듬하게 딱 올라갔어. 너무 이제. 빡꿈지는 안 하겠다. 그럼 아까는 뭐 못한다고 막 그걸 사실. 어, 근데 처음에 처음에 아들만 지난번에 어머니 와서 달 한 안 하던 거야. 아, 저번에는 소 닦는 거 삐 됐나. 그러니까 소거는 아무래도 따. 아이고 언니 배에 따라가서도 막 통발 데리고 잘 하시더라 그때. 배 통발 땡기 그 아무래도 한다 내도 하는데 뭐 그 뭐. 오빠도 내 말이 안 들었던가요? 예, 오늘 막 우리 배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잘 하시더라고. 서당기도 3년 만에 물 올린다고 그만큼 딱 내지 뭐 그거 뭐 하는 거야. 교수님 땀 삶는다고 욕받는데 물이나 한 모금 하고 합시다. 약물이다. 이거. 저 마시의 건강 비법이 담긴 약수랍니다. 아 맛있네요. 맛있지. 예. 그런 거로 물이 오래 사는 기라. 아 이거 집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 어? 까지 말린 거, 무 말린 거, 하여튼 막 별거 대추, 도라지. 뭐 하여튼 뭐 다 들었어. 아 그래난 게 어머니가 작년보다 우리 빛이 좋소. 뭐 빛이 좋기는. 어, 진짜. 아부자한테 좀 이래 해주지. 실장 해줬는데 잘 안 들어. 찬물 뿔떡뿔떡 이런 것도 안 좋아해. 아버지가? 응. 일찍 죽으려고. 이상하지. 그래도 좀 어깨도 먹여야지. 그런 게 입을 안 벌리던데. 입을 벌리 안 벌리던데. 이제 문 꼰치 보자. 문 저 또 한번 꼰치 보자. 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응. 또 뭘? 이거 문 저쪽에. 나 진짜 어머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저거 뜯어 보면 이리 했구나 저리 했구나 나오잖아. 예. 저거 뜯어 보면. 뜯어 보라고요. 어디 이거 뭔데? 여기 화장실. 예? 화장실. 화장실에 아 화장실 문이 안 잠긴다고요. 문이 이 부서졌잖아요. 어디가요? 풀어갖고 이제 저거를 보고 요리 끼졌더라 저리 끼졌더라 이제 답이 나오지. 저 맛이 오늘 만기 아우님 다시 본 김에 제대로 부려 먹습니다. 어? 응. 아, 요리 되는 기네. 요리 되는 기네. 요리 던져가지고. 돌리고. 아, 그렇게 됩니다.
거기 다 제끼는. 그치, 이게 다 요령 있네. 그지? 그 짝이 다 있는 기라. 그래. 나 진짜 이거 내가 하,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각시가 이거 해달라 해도 내가 할 줄 모른다고 고마. 네. 그 설명서가 다 있는가 봐. 예? 설명서 있겠죠 뭐. 옷 짓더라, 옷 뒤에가 빼더라, 그거 봐, 딱 보면 와. 알지. 그것보다 더한 뭐 이름도 막 끌어내갖고. 어, 여기 어머 혼자 계시는데 화장실 문이 잠글 필요 뭐 있어요? 아니 혼자 살아도 그 왜 혹시 남자들이 들어오긴 가나 오바꽃. 네? 오바꽃도 꽂히고 할미꽃도 꽂힌데. 네. 그 문을 쳐들어오고 누가 기다보면 못 잡히고. 어머 뭐 혼자 계신데 뭐 아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와 필요가 없어. 예? 네? 와 이거 아까대로라면은 그리던데. 맞아 그랬던데. 그럴 텐데. 오, 된다. 된다. 오, 뭐 된다. 아, 이게 좀 드라이버를 이거를 피스를 박아야 되는구나. 그럼 나 진짜 처음 해봅니다. 아, 처음에도 큰 출세했다. 예? 큰 출세했어. 큰 출세한 것은. 이거 와 고장 났어 그래. 이거 어째서 고장 나셨고? 누가 고장 났습니까? 아들이 어서 한보드를 열었다 따뜻하고. 이거를. 저 우리 어버이날에. 누아들이, 손주들이. 손주들. 그냥 이게 어머 이거 다 이것도 본 게 순서가 있네. 순서가 있고. 그지. 기술자다. 그지. 문 달로 돼도 되겠다. 응? 방송국에 안 가면 문 달로 돼도 되겠다. 야, 오케이. 뭐든 내가 봐야. 내가 봐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아이고 진짜 잘했다, 야. 기술자다. 기술자. 이거 장가 보이지? 아, 나 들어가서 요 배구 내 시하고 올까? 내 시하면 문 열랐고. 아, 체리봉. 봅시다. 아, 그래. 진짜 잘 됐네. 어. 잘 됐어. 어? 열어봐. 야, 안 되잖아, 이거. 아, 됐다. 어? 아이고, 잘했다. 깜짝 없지, 야. 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어? 네, 아, 진짜 멋지다. 기술자다. 땀 잘 잡대, 문고리 잘하지. 잘한다. 또 한 가지 먹고. 씨름 잘하지? 이제 다 했다, 이거. 야, 씨름은 이미 무슨 하면 안 돼. 아이 진짜 멋지다. 어? 언니는 이분 나를 큰다 못다 큰다 못어. 진짜. 아바라 아바라. 아, 또 이거 뭐지? 1년에 일을 갖다 못 안 하는 것 같아. 예? 어? 어머니가 본 게 1년 동안 할 일을 내한테 다 시키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런 게. 깨름 많이 시키지. 아, 네 어디로 눈이 안 들어. 깨름 됐네 어머니. 1년 동안에. 어, 네 어디로 기다렸다 이거. 이게 또 뭡니까? 이거 시금치 씨. 시금치래 이게? 아, 두드려봐. 어이 뭐 시금치가 우리 먹는 거 뽀빠이 먹는 거 시금치라 말하는 거. 요거로 이제 씨앗을 대작을 해갖고 씨로 놔줬다가 밭에 뿌리면 명인에 또 시금치를 낳고 아이가. 아, 이렇게 큰 겁니까? 요만한 게 시금치 이거 뭐 도리깨가 있어야지. 아이고 이거 쫓겠는데 뭔 도리깨? 이 쫓겠는 게 뭔 도리깨? 아우님 솜씨가 못마땅했던지 긴 쇠몽둥이를 들고 온 조마씨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그래 안 한다 그래 이렇게. 아유 이거 쇠가 돼서 안 되네. 세게? 응. 이렇게. 이거 다들 도망간다 이거. 괜찮다. 예? 그래 새도 좀 먹고 살아야 될까 이거 새가 좀 주워 먹고. 또 디비트를 갖고 한번 대하면 이제 끝이라. 예? 조마씨 잔소리를 듣고 타자가든 나오님. 어? 뭐가 있나요? 뭘 봤나 했더니 아까 조마씨가 가지고 온 쇠몽둥이를 직접 집어드네요. 뭘 하려나 했더니 타작 솜씨 제대로 보여주겠답니다. 나 이거 뭐 저렇게 할래 이거? 저래 콩태자. 네. 콩태자. 예. 됐다 다 됐다. 다 된 겁니까? 응. 어머. 응? 뭐든. 이제 이제 고등고 가자. 그 이제 가자. 네? 그 우게 가자. 밭에 갖다 내비야 될까? 이걸 예. 응. 버리고 올까 예. 응. 여름으로 넘어갈 때 씨를 받아 놓았다가
초가을에 다시 시금치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항상 계절을 앞질러가는 저 맛입니다. 태아삐? 네? 태아삐. 이거 태우라고요? 응. 태워 됩니까? 어, 아담 또 소리 아닌데 뭐. 어. 라이터는? 이 종이가 없어서 되겠나? 예? 종이. 종이? 그, 아, 그 어머니 본 게. 담배를 뭐 봐야 뭐 그 나이다 캘 줄 알지. 아니, 어머니가 촌 사람이 아니라 뭐. 이 보드라면 이거 딱 나눠놓고. 응. 예? 보드라 이거 다 불로 딱 접이야. 이 옷장인데 오줌 살라. 호기롭게 큰 소리는 쳤지만 말린 시금치대가 굵어서 그럴까요? 솜씨 좋은 아무님도 불씨를 살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었어. 자. 저 마시가 어디서 종이를 구해옵니다. 이렇게 태우면 네. 거름이 되니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붙었다. 이제 붙었다. 자, 네? 나 있다. 이걸 봐야지. 잘 탄다. 어, 불난 줄 알라. 뭘? 개피가 기대 일고 오기. 불량은 오면 옛날에 뭐? 남한 사람들이 불 못 내라고 하는 소리고. 뭐야? 이제 불 내까 싶어서 불을 못 알았고 오줌 싼다고. 오줌 싼다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어머 연기가 이런 게 타는 게 냄새가 좋네. 냄새가 좋고 옛날에는. 예. 저 집집마다 빵에 불 떼갖고 왔잖아. 예. 그러니까 동네마다 집집마다 연기가 그 모랑모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랑모랑 아니다 뭐 참 그 정서럽지. 응. 나는 그게 뭐 가을에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봐야 그랑께, 가을을 보냅니다. 그랑께나 예. 내도 이제 그런 기라 그 연기가 나 참 그, 이런 냄새. 그 그런 예. 그 그리울 수가 없어. 그 연기가. 예. 또 8월 추석 때면 집집마다 달밤에 찌정 굽는다고 냄새가 꽃 냄새가 진동을 동네로 네. 진동을 하는 그 추억이 참 그런이라. 그럼 뭐 집단 타는 냄새 있잖아. 난 그 냄새 그리 좋더라고요. 옷이 냄새나지. 예, 집단 타는 냄. 예, 막 그 가을에 다 날았다 그러고 나서 뭐 막 그 이런 거 태운다니까. 뒷개 뒷목. 예, 뒷목을. 나 뒤로 꾸난 뒷목 뒷거리. 부자였어 우리 그런 게 밭 한 떼기가 1600평짜리 밭이 있었어 우리 친정 집에 내줄 땅이 어디입니까? 저 마냥 같다 요게 요게 저 옆에 산꼭대기 줄라고 저 옆을 어? 옆에 어머니 아들내미들이 욕 안 할까? 뭐 욕이야 뭐 지금 준 거는 있고 내 모가지 주면 되지 아 어머니 모가지 나를 준다고? 이제 다 됐지 정도면 어? 예? 어 가자 떼 가자 아이고 오늘 뭐 이런 보람 난다 어머니가 땅 준다 관계나 마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예, 나 기다리고 있거든 예? 아이고 예, 이거 좋다 긴 여름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저모아 씨와 아우님이 바깥 일을 하는 사이에 윤자 씨는 불과 씨름하고 있는데요 그래가 어머니 안 된다 예? 불도 집을 이래가 밥을 우째 무수고 천재 때 시집 와가지고 예? 이 불 다 어머 넣어버려서 안 됩니다 어머니 에헤 도로 꺼빛다 그럼 해버리죠 도로 꺼집빛입니다 아이고 이 참네 이래가 시집가 우치 살아서고 시어머니도 욕 엄청 떨어지실 분데 안 좋긴 하고 지금 상금에 따이다 어? 아 요래가지고 어머니 야 요래가지고 요래 불구멍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해봤어 예? 예 요래가지고 불구멍을 딱 만들어놨고 요래 놨고 그래갖고 이제 모장갈이 빨리 내 모장갈이 열어 가지 모장갈이로 그렇지 그래야 되는 기라 뜬그런 거 봐가면서 개할 때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뭐. 불하고 불하고 이제 세대하고는 건드리면 안 되는 기라 마른 시금치대를 태우면서 뽐내던 불 피우기 실력 집에 들어와서 발의하는 만기 아우님입니다 만기아우 오늘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가네요. 그런데 의외로 일을 참 잘하긴 합니다. 아까는 매운 연기만 폴폴 피우더니 이제 불꽃이 훌훌 일어나네요. 야, 이 봐라, 이 불 살리는 거 봐라. 기가 안 차라, 기가. 먼저 인정해서 빨리. 뭐 아까는 뭐 힘스러운 씨름밖에 못 한다며.
이제 인정하지. 1분 타자고 왔습니다. 뭐가 뭡니까? 이건 장어고. 아, 딱. 자, 삼겹하고 마늘하고 갑니다. 이제 나무 더 이만 되면 솔직히. 삼겹하고 마늘하고 갑니다. 그건 천천히 가도 되겠다. 이거 다 가져온 기라야. 예, 물이 빠져서 키워갖고 뜯어왔습니다. 저는 데리고 오기 좀 배웠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보면 많이도 했다. 우리 섬에서 참 묵기 힘드는데 이거. 많이도 했다. 여기서는 어머니 뭐 해하고. 잡은 거. 오, 양념하라고 야. 예, 예, 양념 이거 이제 이거 해. 야, 진짜 어머니들 참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낙지 왔다고 어머니 낙지에다가 장어에다가. 네, 밭에서 키운 마늘하고. 개콩 먹어도 이거 상추 알미도 또. 예. 이만희 쌤이 고맙구만어. 진짜 고맙다. 이복산 사과제, 땅사제, 문곤지제, 실시금지지제, 대장제. 오늘 우리 또 낙지 통발 안에 또 따라가셔가지고 또 얼마나 또 고생 많이 하죠. 맨날 요런 데는 이 손이 부족해갖고. 아니, 옮기는 즐거워요. 즐거워요, 예. 진짜 섬에 계시는 분들 처음에는 진짜 힘도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즌 1을 딱 끝내고 난 걔네 어머니들 그리 보고 싶더라니까. 아이, 고맙다. 응, 진짜로. 우리도 보고 싶대. 예. 아침마다 텔레비 볼 때, 그래도 이망희 교수님 오실 때 볼 때 진짜, 진짜 참 좋았어. 기쁘고 좋더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제일 많이 오는 요지에 앉았다. 저도 어머니 마찬가지인데. 똑같다. 완전 교수님한테로 연결이 다 나가고. 그래. 원래 다 뚫었어. 아니, 목이. 아우님이 고기 파티 하자고 준비해 왔으니 굽는 것도 아우님 몫입니다. 얼마나 노릇노릇 잘 있어. 그렇다, 그렇다. 아마 딴 데 가서 이거 뭐 지금 꽃 타서 못 먹어요. 맞아, 맞아. 그렇더라. 어? 근데 참 기술이 좋으시구만. 어, 기술. 어머, 진짜 봐. 내가 하나도 좀 틀리게 한 게 아니, 이거 막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만천길 머리로 써서 하는 게. 아, 잘 아시더라. 머리가 좋지. 머리가 천재구만. 진짜. 씨름 잘 하시죠? 아, 머리가 천재. 아니, 내가, 내가 뺏기면 안 주네. 이름을 이 만기 안 하고 억기로 지시면 더 잘했겠다. 억기면 억척스러워서 안 돼. 그래, 예. 얼척이 없었어. 아, 얼척이 없었어. 만기가 딱 좋습니다. 아, 만기가. 한 가지의 기술. 아. 천보다도 많이 더 낫네. 천보다 많이가 맞나 그렇겠지. 맞습니다. 뭐, 뺏기는 거지. 억기, 억기도 이상하다. 억기. 억기가 되시면. 아, 새끼들한테. 응? 아, 새끼들한테. 아이, 보자. 아이, 보고 또 혹시 어디 다른 데서 또. 네? 남자친구요? 전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낙지가 이빨 살아가지고 막 내줄 것 같다. 가서라! 됐다, 그래, 그만. 화려하지, 지가 하나. 사랑도의 사. 사랑하는 사자. 사랑하는 사자고, 임마.